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 기세를 올리고 있죠. 8월 26일 토트넘은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또 한번 승리를 거머쥐며 리그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2023-2024 시즌 리그 성적 2승 1무로 파죽지세를 달리는 중인데요. 특히 최근 토트넘의 경기는 경기 결과뿐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 현재 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득점의 득점자가 모두 다를 정도로 공격 루트도 다양화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캡틴인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까지 비록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를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큰 경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처음 몸이 풀리지 않았던 브렌트포드전을 제외하고는 통계 사이트 품목 기준 평점 8점이 넘는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8점 이상의 평점을 가져가는 선수들이 대부분 골을 넣은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 기도 한데요. 또 다른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의 평점으로 확인하면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은 제임스 매디슨에 이어 2위의 평점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골을 넣는 스코어러의 역할에서 벗어나 플레이메이커의 역할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서서 원톱의 역할을 맡았고 손흥민, 매디슨, 클루셉스키가 2선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요.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선 손흥민은 이전보다도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맨유전에서도 본인이 피니셔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머스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맨유전 당시 두 팀을 통틀어 파이널 서드에서 가장 많은 패스에 성공한 선수이기도 했죠. 본머스전에서는 메디슨과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되었으며 손흥민은 계속해서 기회 창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스탯을 보아도 대단한 플레이메이킹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0분 풀타임을 뛰는 동안 볼터치 54회, 패스 성공률 85%, 키패스 4회, 결정적 기회 창출 1회, 클리어 1회, 가로채기 1회 등 대단히 높은 기록을 보여주었죠. 옵타는 손흥민이 오픈 플레이 슈팅 시퀀스에서 가장 많은 관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슈팅 2회, 기회 창출 4회, 빌드업 관여 3회 등 공격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으로서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손흥민은 그 외에도 경기 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에게 항의하는 선수들이 혹시 경고를 받을까 말리면서 대신 나서고 동료 선수가 다친 것을 보면 괜찮은지 체크하고 경기 후에는 선수들을 이끌고 원정석에 팬들에게 나가가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주장을 하기 전부터 신입 선수들과 용병 선수들을 잘 챙기기로 소문나 있던 것이 바로 손흥민인지라 동료 선수들은 모두들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주장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죠. 토트넘의 기둥이자 센터백인 로메로는 손흥민의 인스타그램에 나의 캡틴이라는 댓글을 달면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경기장 안에서 매우 거친 플레이와 성격으로 이름나 있고 평소 성격은 내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당시 손흥민이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그 이후 로메로는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애정을 표해왔고 함께 주장단이 된 이후에는 거의 충성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죠. 손흥민이 경기 후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길 때마다 댓글로 동료 선수들이 모여듭니다. 골키퍼로 새로 영입된 비카리오 역시도 주장이라는 말을 하트와 함께 달았고 신입생 반더베는 불꽃 이모지를 부주장 메디슨 역시도 이탈리아어로 주장이라는 말과 하트를 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동료 선수들에게 사랑받는 주장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포스트코글루 감독 또한 손흥민을 따로 언급하면서 인성과 실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라운드 후 가졌던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같이 이미 명성을 가진 선수 같은 경우 감독과의 협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감독의 말을 100% 이해하여 그대로 실행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역할을 완벽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의 오픈마인드를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감독은 이미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그의 인간성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죠. 손흥민이 유명한 스타 선수지만 다른 동료 선수들과 누구보다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들과 의견을 널리 나누는 선수라는 사실을 포스테코글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팎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에는 손흥민의 인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용히 선수단을 관찰하며 손흥민의 인성과 실력을 깨닫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를 주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실제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한 손흥민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역할을 가져가며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토트넘에서는 해리케인이 플레이메이킹
블로킹을 하며 경기를 풀어나갔다면 이제 손흥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동시에 토트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토트넘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역할을 바꾸면서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여름 토트넘의 선수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재의 경기력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로 뛰지 못하던 선수들이 대거 주전으로 올라섰으며 신입생들도 여럿입니다. 메디슨, 비카리오, 반더벤이 영입생이며 차르, 우도기와 같은 선수들도 선발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전 주전 선수들 중에는 팀의 주축이었던 해리케인이 이적하고 휴고 요리스도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수비진 중 에릭 다이어가 사라졌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에릭 다이어입니다. 다이어는 이전 토트넘의 주전이자 주장단 소속으로 팀내 목소리가 상당히 큰 선수였지만 현재는 3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되며 계속해서 관중 속에서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팀에서는 에릭 다이어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죽음만 소비하게 되므로 방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팀에서 이적 요청이 왔음에도 다이어가 버티고 있어 팬들의 짜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풀럼과 같이 괜찮은 프리미어리그의 팀에서 이적 요청이 왔음에도 에릭 다이어는 자신이 토트넘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듯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토트넘이 대놓고 다이어에게 나가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이대로 계속 버티기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자존심에 상처가 난다고 느낀 것 같은데요. 그는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은 절대 이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다른 곳에서 뛰길 바란다면 임대를 가서 다시 토트넘으로 꼭 돌아오겠다는 말을 감독에게 남겼다고 하죠. 말하자면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이전에 주장단이었던 만큼 전주장인 요리스와 부주장이었던 해리케인이 없는 지금 자신이 주장 완장을 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토트넘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뛰어왔기에 당연히 선발 주전으로 복귀하고 싶은 열망도 큰 것인데요. 동양인인 손흥민이 주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매우 못마땅해하는 모습도 여러 번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주전이자 주장을 맡아야 한다고 여기면서 팀에 민폐를 끼치면서도 이적을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토트넘은 선수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정말 팀을 생각하는 선수라면 얌전히 이적을 가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과거 주장단이기도 했기에 그가 남아있으면 라커룸의 분위기도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수 본인으로서도 언제까지 경기를 뛰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적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에릭 다이어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러한 골칫덩어리 에릭 다이어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